예, 2019년 10월 17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며칠간 앞으로 이제 오픈AC 캠퍼스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계속 진행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하는 건데, 오픈AC 캠퍼스 강의를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들을 코딩하는 그죠. 그러한 선택지를 두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저 오픈AC 캠퍼스의 가장 주요한 지점은 이제 강좌 녹화이고, 그리고 코딩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통이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법원도 있었고 검찰이라든가 등등등 이것을 뭐 전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차원에서의 코딩, 혹은 무인은행 카카오뱅크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을 코드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될 시기가 이미 좀 지났어요. 예상했던 시기보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급한 편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난 한 주 동안은 지금 계속 지금처럼 강의 녹화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강의 녹화를 중단을 하고 다음에 언제 다시 재개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코딩 프로젝트로 진행을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지금 강좌 녹화의 경우에는 3명 정도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녹화 목소리는 제 목소리만 들리지만은 제 뒤에서 한두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강의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교육 분야의 문외한이 아닌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오픈AC 캠퍼스가 만들고 있는 요 강좌의 품질과 수준, 그리고 우리 오픈AC 캠퍼스가 다른 유튜브에 공개된 강좌들을, 공개 강좌들이죠, 들을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오픈AC 캠퍼스와 통합하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품질들은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대학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과 수준들로 이렇게 커리큘럼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것들도 품질이 결코 기존 대학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에 공개된 강좌들 중에서 우수한 강좌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MIT나 스탠퍼드 등의 강의들은 정말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이런 것들을 난이도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이렇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해서 우리 오픈AC 캠퍼스에 녹화하는 강좌와 통합해서 전체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는, 전체 커리큘럼 구성이죠. 여기에는 대략 에피소드 10만 개 정도로서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아닙니다. 1차 컴퓨터 공학만 따진다 그러면은 대략 한 만 개에서 2만 개 정도가 될 겁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 다른 분야까지 나중에 2-3년 후에 다른 분야까지 다 통합을 한다면 10만 개 정도까지 에피소드가 늘어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분야라고 한다는 것은 컴퓨터 공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나 컴공이고, 경제학이라든가 뭐 정치, 뭐 외교, 뭐 문학, 그리고 인문, 기타 인문, 자연과학 등등을 다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10만 개 정도 에피소드 구성이 될 거예요. 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코딩을 실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코딩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진 점이 좀 있어요. 이전에는 자바스크립트와 TS, 그리고 웹, 이러한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들 있죠. 특히 이제 사이클 JS라든가 리액트 JS. 리액트 JS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2019년 들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019년 전까지는 정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러한 허접한 거였는데, 어떻게 2019년 들어와서부터
좋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리액트 JS. 그래서 사이클 JS와 두 개를 조합을 했었으면 딱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바꿨어요. 러스트 기반으로. 러스트 플러스 왓슨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JS나 TS나 웹 프레임워크 쪽으로 강의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준비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러스트와 왓슨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조금 손실 아까운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내할 만큼 러스트나 플러스 왓슨 조합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저희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됐고 그리고 러스트 왓슨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으로 추가되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코딩 프로젝트에 추가되는 기술들이 크립토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크립토 아닌데 스펠링이 이게 아닌데 갑자기 스펠링이 크립토그래피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들어야 되고 머신러닝 기술이 불가피하게 좀 조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들 DB 나름대로의 전문 기술이 있죠. 크립토그래피나 블록체인과 시큐리티 컴퓨터 보호망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것인 웹의 유저 인터페이스 제일 쉬운 것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웹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것도 정말 고도의 능력, 정말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죠. 애플이 그냥 애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애플이 된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 때문에 애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현업 전문가죠. 그렇죠? 현업 전문가. 그래서 무인은행을 먼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제 백그라운드가 금융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친숙한 분야가 은행이라든가 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인은행을 진행을 하면 별도의 현업 전문가를 수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팀 구성한 다음에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 강좌 녹화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팀이 짜질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미 우리가 크립토그래피 강의도 올렸고 머신러닝 강의도 스탠퍼드라든가 버클리라든가 뭐 강의 이미 올라간 것만 하도 엄청 올라가 있고 또 지금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DB는 아직까지 선도 못 되고 있지만은 웹 유저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리액트라든가 사이클 JS라든가 등등의 강의가 이미 올렸었고 그리고 그래서 팀을 구성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아마 여기서 좀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러스트 플러스 왓슨 조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팀 구성에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쉽게 그러니까 JSTS에서 러스트 환경으로 쉽게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쉽게 이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하느냐 하니까 저희가 러스트 강좌를 600개 이상을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에 물론 우리 후원자들에게만 공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 강좌들의 조회수가 정말 정말 낮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러스트에 대한 우리나라의 러스트가 알려져 있진 않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홍이 났을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미뤄 생각을 했던 것이 그래 강좌 녹화를 지금 머신러닝 강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스트의 웹 프레임워크 왓슨 강좌 녹화를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서 머신러닝 강의가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 강의를 녹화를 더 하면은 머신러닝의 제일 뭐예요? 스타너스 텐스플로우 2죠. 텐스플로우 2까지 완전 분석 하고 그리고 실제 샘플 프로젝트 여러 가지 있죠. 샘플 프로젝트 AI 관련해서 AI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왓슨도 러스트 분야도 마찬가지 한 달 정도를 더 녹화를 하면은 지금 그 러스트 웹 프레임워크 따끈따끈하게 나온 것들이 아주 예쁜 것들이 몇 개 나왔어요. 프레임워크 한두 개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처리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이클 JS와 리액트 JS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서로 간에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을 좀 가져다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있는 것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개를 같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한 두 달,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자 5-1 선택이 한 두 달 정도 강의 녹화를 더 한다. 두 달 정도 녹화를 더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 한 가지 선택지고, 다른 하나의 선택지는 지금 이제 강의를 중단을 하고 5-2 강의 녹화 중단, 중단하고 뭐 중간에서 중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내년이나 한 1년쯤 뒤, 1년이나 2년 뒤에 재개하는 걸로 하고 바로 그냥 녹화 코딩, 그래서 무인은행 코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스트와 왓슴으로 일단은 팀 없이 그냥 우리 팀 주피터 내에서도 좀 드물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은 저 혼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라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 명이서 같이 한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데 혼자 일단 코딩을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고 점차 개발자를 보완해서 대략 3-4개월 내에 한 3-4개월의 초안은 넣을 것이고 제대로 이제 상용 개발 이제 개발자가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6개월 전후로 지금의 카카오뱅크의 머신러닝과 러스트가 카카오뱅크를 머신러닝 플러스 러스트 기반으로 전환한 새로운 뱅킹 플랫폼이죠. 그래서 새로운 뱅킹 플랫폼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인 5-1과 5-2를 두고 어떤 게 나을지를 두고 사실 뭐 좀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난 일주일간 상당히 요 두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 좀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고민 중인데 일단은 두 달 정도 녹화를 더 진행을 해서 머신러닝과 그리고 러스트 왓슴이죠. 러스트 왓슴을 마무리를 짓고 러스트 왓슴 강좌 이 두 개는 일단 마무리를 지어놓고 그런 다음에 무인원의 코딩을 혼자 시작하던 아니면은 뭐 한 두세 명이라도 사람이 모여서 시작을 하던 무인은행부터 코딩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5-2, 5-1 하고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계속 그냥 이걸 진행을 하고 12월부터 코딩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그냥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강의 녹화를 중단하고 무인은행 코딩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건데 무인은행 코딩을 진행을 하면은 원래 은행을 코딩을 하면서 코딩 과정들을 계속해서 강의 녹화를 만들어서 웹에 올리는 것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세 명이 같이 개발 작업을 한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하지 만약에 혼자서 코딩을 진행을 먼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혼자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 수집하고 코드 작성하고 또 그것을 녹화까지 해서 올리는 건 아마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여튼 지금 2019년 10월 17일 선택이 두 가지 길에서 지난 일주일간 상당히 조금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